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에 있는 렌즈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은 요겁니다. 터치하시면은 이것이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네이버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요 아래 보시면은 여기에 초록색 원이 있죠. 요 초록색 원이 그린 닷이라고 합니다. 그린 닷. 요거를 터치하면은 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요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요 상단에 메뉴가 11가지, 요 아래에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여기 눌러가지고요. 요 선택하셔가지고 메뉴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같이 좀 알아볼 것은 뭐냐면은 요 왼쪽 편에 있는 렌즈가 있죠. 렌즈. 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능이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기에요. 자신이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그 상품에 대해서 금방 그 상품의 정보, 가격 이런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쇼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오래된 약이 있죠. 오래된 약. 오래된 약이 있으면 그 약이 나중에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약을 알아내더라고요. 이게 감기약인지 뭐 다른 진통제인지 탁 알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럼 먼저 렌즈를 터치하겠습니다. 또 터치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에 보면은 QR 바코드가 있고요.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와인 레벨, 상품 레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쉽게 손쉽게 우리가 그냥 갖다 대고 요 동그라미 있죠. 요거를 촬영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 사물의 정보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QR 바코드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에 위치해 놓고 QR 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정보가 뜹니다. 다음에는 스마트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렌즈에 위치해 놓고 사물을 향하여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은 이 바로 사물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꽃 같은 거 있죠? 꽃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이 꽃의 이름을 찾아줍니다. 자기가. 여기서 잠깐 다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꽃 같은 꽃 검색은 제 경험상, 개인적인 경험상 네이버보다는 다음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을 터치하셔가지고 다음에 보시면은 꽃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꽃 검색. 꽃 검색을 터치하셔서 여기에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꽃을 대고 촬영하면은 바로 꽃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 이 꽃은 신비디움 뭐 이렇게 확률이 93% 되는 식으로 꽃의 이 퍼센트까지 이름을 알아줍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꽃에 대한 정보가 또 많은 정보가 이렇게 곁들여서 보여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음이 오히려 꽃 검색에는 더 유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쇼핑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렌즈. 쇼핑 렌즈는 어떤 상품을 바로 이렇게 촬영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뭐 가격 그리고 뭐 이렇게 또 가격 중에도 뭐싼 가격 이런 거다 알려줍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실제로 이거 사용하면은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예. 방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헤어 드라이기 있죠. 예. 이것도 한번 이렇게 촬영하면은 이 헤어 드라이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정보하고 가격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아주 최저가를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쇼핑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에 있는 렌즈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렌즈 기능을 활용하시면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